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오늘은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코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트 접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트 접기를 해서 메시지를 적은 다음에 코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코팅 지고, 이거 코팅기를 준비를 했어요. 코팅기에다가 코팅을 해볼 건데, 코팅을 하려면 먼저 종이접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트 접기를 이렇게 단면 색종이 하고, 이거는 양면 색종이를 접어볼 거예요. 과연 양면 색종이 하고 단면 색종이 하고 종이접기를 했을 때 코팅이 잘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면 색종이를 이용해서 하트 접기를 해볼게요. 먼저 사각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사각 접기를 붙여서 하고 펼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사각 접기를 가로로 했으면 세로로 하고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한쪽만 외짝 뒷문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외짝으로 뒷문을 접어준 다음에 뒤집어서 자, 여기 접은 부분이 비행기 모양이 되게 이렇게 중심선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뒤에가 하얀색이 조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맞게 맞춰서 접는 게 좋아요. 이때 여기서 여기 양쪽이 서로 똑같은 길이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 됐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 됐으면 여기가 날개 모양이기 때문에 날개를 가운데 중심선을 향해서 정확히 절반을 대문접기 모양으로 날개를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하면 대문접기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쪽이 대문이 됐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로켓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로켓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반대편에도 날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또 비행기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마치 양쪽으로 날아가는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도 날아가고 이렇게도 날아가고. 그런데 처음에 날아가는 모양 여기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주머니가 있고 여기는 주머니가 없어 그냥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이 주머니 안에 넣기 위해서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정확히 반으로 접어서 딱 맞춰서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눌러요. 아직 안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는. 넣어줘서 쑥 안으로 들어가게 들어가게 넣은 다음에 넣었으면 여기를 여기 부분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좀 위로 올라와 있죠. 여기를 이렇게 펼치면서 작은 비행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펼치면서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끝까지 눌러주세요. 이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자, 반듯하게. 반듯한 비행기가 될수 있도록 가운데를 향해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여기도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럼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얼추 하트 모양이 됐죠. 근데 여기가 각지니까 이 각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더 완성도 있게 각을 없애주세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하트 모양이 되긴 됐는데
위에가 너무 뾰족하죠? 여기도 좀 뾰족한 걸 없애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반듯하게 접어주면 이런 모양 됐죠.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다림질을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무늬가 없기 때문에 단면 색종으로 접은 것이고, 이거는 무늬가 있는 양면 색종이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양면 색종이로 또 접고 단면 색종으로 접었어요. 아무래도 양면 색종이가 단면 색종이보다 조금 더 두껍겠죠. 그래서 두장다 하트를 접었을 때 코팅이 잘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팅기를 준비할게요. 자, 코팅기가 준비가 됐어요. 여기 보면 파워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불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 열이 다, 예열이 다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것을 넣어 볼게요. 이거는 코팅지인데, 코팅지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하트를 이렇게 메시지 적은 게 있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코팅기가 이렇게 밀고 갈때 여기 부분이 잘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옆으로 넣어 볼게요. 하트는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옆으로 이렇게 넣고 코팅을 해 볼게요. 옆으로, 옆으로. 이러냐면 코팅이 이렇게 밀고 가다가 여기가 자연스럽게 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밀고 가면 여기가 공간이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자, 이제 이게 파란색이 들어와서 예열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심해갖고 안 흔들리게 해서.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살짝 넣으면 지가 알아서 빨아들여요. 한번 코팅했는데 이렇게 막뜬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넣어 볼게요. 자, 정의를 접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뜬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려서 크기에 맞게 다 오린 다음에
버려서 우리가 단면 색종이하고 양면 색종이 했던 거 이것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먼저 단면 색종이 했던 거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해보고, 이쪽으로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쪽으로.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네 번을 자, 그 다음에 이건 양면 색종이라는 것도 해볼게요. 네 군데를 다 돌아서. 자, 한번. 자, 두 번. 자, 세 번. 자, 네 번. 네 번째 하다가 열이 너무 여기 종이에 심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구겨졌어요. 구겨져서 이건 버리고 양면 색종이로 된 거, 이것 양면 색종이로 한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려놓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어릴게요. 이 정도. 이 정도 오리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두 번. 세 번.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조금 열 식혀가지고, 조금 식혀가지고.
너무 열이 받으면 이게 구겨지는 걸 아까 봤죠,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네 번.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오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끝을 조금 남기고, 자, 이것도 반듯하게 오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완성이 덜된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조금 네번 했었는데 세 번만 해볼까요? 그래서 미리 자른 다음에, 약간 비슷하게 크기로 적당히 자른 다음에, 너무 많이 열을 가하니까 이게 부풀어 올랐죠? 그래서, 세 번만 해볼게요. 여기서 3번.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2번. 이쪽으로 한번더세번 그래서 이제 오려 볼게요. 끄고 아직도 뜨거워요. 손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팅을 먼저 크게 한번 한 다음에 자 적당히 오려서 세번 정도 다시 해주면은 코팅이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자, 하트 색종이 접기 코팅하기 성공. 끝.